소고기는 잡아야 되는데. 난 일곱 개야. 진짜야? 어.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줘라. 줘. 포기를 모르는 끈기의 병만족. 젊은 피 80 라인을 중심으로 동생들이 한 건 해내고야 마네요. 어깨엔 무거운 과일들을 짊어졌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불만족 형님들은 뭘 하고 계실까요? 애들 올 때 뭔가 변화라도 뭔가 변화라도 못 찾는 거 아니야? 하고 싶대. 여기 이렇게 메꿔주세요. 네. 힘이 별로 있다 하면 오케이. 와, 멋있어. 어떻게 이런 걸 뚝딱뚝딱 만들까? 옛날에는 집 짓는데 시간 많이 들였었지. 형도 옛날에 초창기 때는 집 짓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땅바닥에서 다닌 적도 있어요. 괜찮겠어요? 민정 씨, 민정이가 치우라 그랬어요. 병만족의 새로운 쉼터 탕카니카 그늘집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왔다. 땄어. 왔어. 아, 고생 많았어. 왔어. 우와. 우와. 야, 뭐냐 이거? 이거 파파야. 파파야. 파파야? 그다음에 파파야. 오! 일곱 개 딱. 이거 부자들 죽는 줄 알았어. 못 올라가는 거야. 오. 나루가 한 20m 정도 되더라고. 못 올라갔어. 아, 내가 올라가려다가 다시 피해갖고 긴 작대기 연결해갖고 해주세요. 아, 떨어질 때까지? 두 시간? 많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요. 이거 달려있는 나무 한 두 개 정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야,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요. 야, 먹자. 어우, 뜨거워. 오늘다 했어. 반짝반짝. 고생했습니다. 어우, 다리야. 하나하나씩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라 그냥 그늘집. 고생했다, 고생했다. 안 했고 먹어도 힘든데. 높으니까 아니 원래 포토한 나무가 높았어. 네, 높았어요. 이게 색깔이 갈색이라서 혹시 다 말리지 않았나 했는데 혹시 아니 실하다. 이거는 물은 약간 탄산 느낌. 탄산 느낌 같나? 아, 아, 이제는 물에 들어가자. 너무 좋아. 아, 고생했다 진짜. 아,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진짜. 이런 열매 하나 따는 것도 힘드니 뭐. 아니 그러니까 딱 이거 먹잖아. 배 꺼지기 전에 빨리 다음 거 잡아라. 다음 먹을 거. 방에 다 폈나? 형 드셔보세요. 밤이 무슨 말이야? 드셔보세요. 진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요. 응. 네, 그냥. 맛있으면. 왜냐면 어떻게 또 따라가야지. 또 따라가야지. 코크로 중에서도 왜냐면 맛이 좋아. 맛있어, 맛있어. 또 따라가야지. 또 따라가야지. 코크로 중에서도 왜냐면 맛이 좋아. 맛있어, 맛있어. 내일 형 수액을 이걸로 맞으면 되겠다. 오, 진짜. 약간 단맛도 있고
끓는 맛도 있고 약간 이온음료 같은 맛도 느끼고 딱 잘라가지고